동결할 것으로 알려졌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내년 대선 이후 줄줄이 인상됩니다. 실손 보험료도 평균 두 자릿수대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. 서민들 삶만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재혜 기자. 네, 보도부입니다. 네, 이 전기와 가스요금이 내년에 오르는군요. 네,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인상 시기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내년 4월부터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우선 전기료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10% 이상 오릅니다. 환경정책 비용 등이 포함된 기후환경요금도 함께 올립니다. 가스비 오름폭은 더 큽니다. 가스요금은 내년 5월, 7월, 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6%가량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 평균 1,950원, 가스요금은 4,60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. 불과 일주일 전 물가 상승 부담을 이유로 내년 1분기 요금 동결을 결정한 정부가 2분기 이후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은 치솟는 연료비와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는 분석입니다. 반면 일부에선 대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조만간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도 결정이 되는데요. 어떻게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? 네, 가입자만 3,500만 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역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. 가입 시기에 따라서 평균 9%에서 16% 정도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관측되는데요.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하다며 2017년 3월까지 판매한 1, 2세대 실손보험료를 25% 정도 올려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. 그러나 금융당국이 15%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 수준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료는 평균 8에서 9% 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. 문제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. 한꺼번에 반영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서민들이 타격을 받거든요. 뭐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뭐 세금들이 좀 있어요. 낮춰줘서 원가는 오르되 전체 가격을 조금 그거보다는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 동원해가지고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치솟는 물가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서민층에 더 큰 충격을 줍니다. 공공요금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서민경제와 국민 생계 보호가 최우선돼야 할 것입니다.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